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박자와 박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박자는 영어로 meter, 박은 영어로 bit라고 읽습니다. 우리의 언어에도 억양이 있고 언어의 흐름에 따라 강, 약의 진행이 있듯이 음악의 흐름 중에서도 규칙 혹은 불규칙적인 강, 약의 반복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강, 약 이것을 각각 박이라고 하고요. 이런 강약의 묶음을 박자라고 합니다. 즉, 박의 묶음을 박자라고 하는 것이죠. 박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강약, 강약 이렇게 반복될 때는 두 박자, 강양약, 강양약. 이렇게 강양약이 반복될 때는 세 박자 음악이 되며 강약, 중강약. 이렇게 강약, 중강약이 반복될 때 우리는 네 박자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네 박자 음악은 4분의 4에 많이 쓰이고요. 강양약인 세 박자 음악은 4분의 3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오늘은 박자와 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박자와 박에 대한 개념은 음악을 연주할 때 음악의 흐름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